안녕하세요. 예, 현입니다. 오늘은 요 바베큐 청소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 집에는 바베큐 그릭이 이렇게 빌트인으로 야드 쪽에 설치가 돼 있어요. 이제 뭐, 회사 쓰는 요런 집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청소를 안 해놓고 가셔가지고 좀 지저분하거든요. 좀 청소를 좀 해볼게요. 이 집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건 요렇게 생겼네요. 지금 요쪽에가 아마 그 미니 냉장고 놓는 자리고, 여기 이제 바베큐가 있고, 뭐, 간단하게 설거지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마련돼 있고, 뭐, 잘 해놓은 것 같은데, 뭐, 굳이 냉장고를 사서 끼고 싶진 않고 저는요. 그래서 바베큐가 있어서 쓰려고 봤더니 청소를 하나도 안 해놓고 가셔가지고 안에가 좀 지저분해요 지금. 뭐 근데 불 쓰는 거니까 당연히 한 번만 써도 더러워지는 건 맞는데 제가 써서 더러운 거랑 남이 써서 더러운 거랑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죠? 청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냥 박박 미는 것보다는 일단 좀 히팅을 해서 가열을 한 다음에 솔로 좀 일단 털어내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하면 이제 비누로 씻든지 뭐 그렇게 해보죠. 자, 근데 그릴을 키면은 저 안쪽에 저렇게 불이 세고 앞쪽은 좀 약하거든요. 저게 원래 다 그래요? 좀 웨버 같은 비싼 거 사면 좀 괜찮나요? 5분 있다 봅시다. 고기 냄새가 슬슬 올라오는데 벌써? 그럼 시작해 봅시다. 이게 이 정도 뜨겁게 데폈으면은 미면은 그냥 쓱쓱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아, 좀 쉬울 것 같지 않네요 오늘. 왠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도무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빼냈어요. 뭐 빼서 그냥 물에 적셔서 불려가지고 닦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떼내고 보니까 참 이 안에도 참 장난 아니네 이거 보니까. 잠시 멍때리다가 뭐 어쩌겠어요 뭐 해야지 뭐. 그래서 어떻게 좀 이게 쉽게 좀 해볼까 해서 밑에 저거는 재받침? 기름받침? 뭐 그런 거거든요. 그거를 빼내서 거기다가 이렇게 좀 툭툭 털어내고 버릴까 어떻게 생각을 해봤는데 하다 보니까 아 도무지 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전공법 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돗자리 깔았어요. 밑에다가 이제 종이 깔고 다 덜어내가지고 박박 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뭐 그 분해한 거는 분해한 거대로 닦고 이제 알은 이제 기름때 찌든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닦아내야죠. 뭐 제가 열심히 닦고 있는데 뭐 닦아도 닦아도 별 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건 착각입니다. 열심히 잘 닦기는 중이에요. 밖에 이제 물통에 물 받아 놓고 이제 그릴 불리려고 넣어 놓은 사이에 지금 와이프가 지금 닦고 있었던 게 찍혔네요 보니까. 역시 꼼꼼한 거는 와이프가 잘하긴 해요. 예, 역시 청소라는 게 힘드네요. 남들이 청소하는 영상 잘 찍던데 나는 못 찍겠네. 하다가 뭐 대충 이 정도 하고 말래요, 그냥. 아이, 뭐 어차피 또 불질하면은 또 이렇게 끄르고 할 건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 되는 그 그릴만 깨끗하게 씌우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됐지, 뭐. 에이. 뭐, 그 정도면 깨끗하죠. 요거 다 시커멓거든요, 지금. 저 하얘졌잖아요, 지금. 거기 되는 데만 깨끗하면 되지, 뭐. 원래는 이렇게 깨끗하게 싹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뭐 그런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노동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만할래요 그냥. 그릴만 닦읍시다. 아 그리고 오늘 나온 김에 자 백야드 구경 좀 하러 갑시다 우리. 네, 뭐 저희 집이 뭐 다 마음에 들어서 사긴 했는데 특히 참 이게 멋있는 게 이게 백야드 쪽이거든요. 지금 뒤쪽 백야드에 나오면은 뷰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쪽 뒤쪽으로는 완전히 그린벨트라서 지금 뒤에 이웃도 없어서 시끄럽지도 않고 프라이버시도 좋고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는 이제 뒤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무 펜스가 아니라 이렇게 철 펜스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쪽으로도 쭉 길이 뚫려 있고 이쪽으로도 쭉 아무것도 없죠 이제.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지금 여기 이게 이게 동글동글한 거 이게 엊그저께 멧돼지들 왔다 갔거든요. 멧돼지? 그냥 돼지? 아무튼 야생돼지? 응. 걔네들이 뭐 뜯어먹고 싸놓은 똥인가 보다.
쭉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 테이블 같은 걸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가? 좀 여기서 뭐 야외 피크닉도 하고 그러라고 그런 것 같긴 한데 좋네요, 아무튼. 좋네요. 바로 뒤에 나오면 이렇게 계곡이 있어요. 이렇게. 와. 그러니까 뭐 물 계곡물이 포틀랜드처럼 그렇게 굉장히 차갑고 이렇게 청명하고 뭐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예요, 그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청소하는 법도 그렇고 청소하는 영상 찍는 법도 그렇고 이거 루이비통보다 보쉬가 잘 어울리는 여자 로동보그님한테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 어떻게 콜라보 요청이라도 한번 해볼 텐데 참 아쉽네요. 아, 뭐 해도 해도 힘들기만 하고 뭐 아유 이제 그만하려고요 이제. 일단 저 물을 저기 비는 물이고 한데 저기 잔디밭에다 바로 버릴 순 없고 저걸 한 번에 들고 가려니까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바깥으로 한 번에 한 번씩 떠다가 아까 거기다가 갖다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깨끗한 물로 한번 쭉 헹궈내고 그래도 뭐 더러운 물 많이 나오고 그러네요. 이제 갖다 조립할게요. 사실 이게 생각했던 거는 그죠. 더러운 거 보여드리고 청소 싹 해가지고 반짝반짝 깨끗한 거 딱 보여드리고 뭐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힘드네요 청소는. 청소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거기 또 한번 꼬으면 더러워질 거니까 뭐 그렇게 위안을 삼고 대충 뭐 이렇게 마무리 합시다.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예, 오스틴의 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망했어 이거. 그죠? 아까보다 많이 깨끗해졌어요 이거. 밑에 바닥도 다 닦았고 그래도 뭐 반짝반짝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야. 이 정도면 뭐 그냥 볼꼬멍된 지장 없을 거예요. 제가 물을 다 버리고 보니까 그 안에 철사 같은 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나왔나 보니까 제가 닦은 브러쉬에서 다 빠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철사가 그릴에 붙어 있다가 고기를 구워서 거기에 같이 묻어 나가 가지고 그걸 같이 삼켜서 병원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철사 브러쉬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